GT5 외 택시 콘텐츠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이트맨, 워스터, 이쪽에 보시면 진짜로 택시를 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인스에다가 65만 달러, 그리고 택시 임무를 10번 하면 48만 달러를 살 수가 있고, 그렇다면 구매하기 전에 제가 택시 임무를 10번 정도 한번 시작해볼게요. 지도 보시면 여기 카지노 밑에 바로 여기입니다. 다운타운 캡에서 건물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3233-5555-5555 해서 이게 회사 번호고요. 여기 근데 대문도 없고요. 여기 그냥 철조망으로 대충 만들었습니다. 여기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갈 건데 정장을 좀 입고 갈게요. 택시 작업 2키 스타트. 이제 다운타운 캡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야, 면접 안 봐? 자, 택시 작업 승객을 목적지로 데려가십시오. 지금 이쪽에 승객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택시 왔어요. 이분을 태우고서 여기까지 갈 겁니다. 자, 승객분 제가 안전을 위해서 동료분을 좀 불러볼게요. 세스모 프로토콜 보안 레벨 2 요청. 전투헬기 이륙 완료. 보안팀 출발합니다. 지금 상공에 헌터가 등장했군요. 헬기 출전 비용 같은 경우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참고로 저랑 교통사고와 난차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폭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팅 택시. 자, 목적지 도착 완료. 총 수입 775달러. 일거리가 또 생겼다고요? 자, 다음 승객을 태우러 갈게요. 아유, 좀 멀리 계시네. 이쪽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택시 타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세팅 택시 같은 경우는 땅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하늘로도 이동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지? 한국 사람이야? 하늘을 날아갔으면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이쪽에 오시면 미션 클리어. 짜잔, 907달러. 자, 다음 손님 안녕하세요, 반가요, 빵빵. 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깝네요. 자, 세팅 택시는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견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승객을 택시에 태우고 택시를 견인차에 태워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이러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예요. 미션 클리어. 902달러. 아니, 그 와중에 또 승객이 잡혔다고? 이거 뭐 쉴 틈이 없는데. 다음 목적지는 퍼시픽 은행.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빵빵 택시 왔습니다. 자, 은행 앞으로 왔고요. 과연 어떤 분이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은행 강도다. 은행 강도다. 목숨만 살리세요. 일단 타십시오. 신고하지 않을게요. 일단 타세요 여러분들. 지금 벌써 경찰이 떴습니다. 도망가야 돼요. 이런 젠장,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똑바로 할게요. 지금 강도분들에게 별점 3개를 받았습니다. 강도분들 화이팅! 죽지마! 깍! 퍼스픽 실패. 참고로 여러분들, 택시는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아레나 택시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제가 직접 보러 갈게요. 바로 이거 여기다. 이것이 바로 아레나 택시. 일단 디자인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얘가 좀 더 개조가 돼 있어요. 휠도 도색이 돼 있고, 터보 소리가 들리네. 참고로 아레나 택시 같은 경우도 택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일반 택시랑 아레나 택시랑 레이스를 해볼게요. 출발하트! 가자! 스타트! 스타트! 아, 확실히 아레나 차량이 훨씬 더 빨라요. 제 차량은 그냥 순정이고 쟤는 튜닝이 됐어요. 막 터보도 달리고. 지금 속도를 해보시면 이게 한 100마일 정도 날 거예요. 100마일 맞나?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어. 승객을 때리면 안 되나? 근데? 잠시만요. 아, 공기 되는구나. 작업 종료. 손님이 겁을 먹었습니다. 안돼, 이런 제작. 여러분들 GTA 할 때 맨날 편의점 털고 다른 사람 자동차 도난하고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보람차고 기쁜 일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빵빵 타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요즘 비가 좀 많이 오죠? 어제부터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이게 운전하기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바이바이. 아니, 문 닫고 가셔야지. 아씨, 아이 참. 아이, 성격 급하시네. 여기까지. 아니, 문을 닫고 가라니까. 진짜 이 사람들 왜 이래? 땡큐. 문 닫고 가, 문. 아니, 문을 닫고 가라니까. 진짜 이 사람들 같죠. 이럴 바에 그냥 뒷문자가 뜯어버릴게요. 나도 참을 수가 없어 지금. 아이, 다쳤네. 지금 날씨가 많이 덥죠? 제가 유리창 좀 열어드릴게요. 요즘 사람들이 택시를 타면은 문을 안 닫고 가. 고객님은 안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 기본적인 걸 잘 안 해준단 말이야. 우리 손님분은 안 그러잖아요. 자, 나왔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문 닫고 가시고. 그렇지. 아유, 감사합니다. 자, 하차 완료 승객 10번 됐다. 14,688달러를 벌었습니다. 꽤나 많이 벌었는데 그렇게 효율이 좋진 않아요. 인터넷 워스터, 이제부터 택시를 48만 달러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클릭. 택시를 페가수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 얘가 개인 차량은 아니고 페가수스에 연락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 회사 택시가 아니라 개인 택시를 할 수가 있어요. 다운타운 캡 회사가 아니라 페가수스. 이제부터 여기에 연락을 하는 거야. 특수 탭에서 택시.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저만의 개인 택시. 비키를 누르시면 택시 작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근처에서 세차를 한번 하고 갈게요. 자동차가 깨끗해야 승객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택시 작업을 하기 전에 저의 동료분을 태울게요. 저의 안전을 위해서죠. 비 아니, 작업이 안 되는데? 오, 됐다. 자, 여러분들 비키를 연타하니까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빡빵 타세요. 빡빵. 여기서 권총을 들고 승객을 협박해. 도누나 이게 택시인 줄 알았지? 아, 농담이었는데 죽이시면 어떡해요. 농담이었는데. 자, 근처에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갑시다. 여기 병원 맞죠? 여기 메디컬 센터. 그래. 자, 이분을 꺼냅시다. 이제 끄집어내. 저희는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요금이 정해져 있네요. 아무리 많이 들려도 요금이 늘진 않고요. 그냥 제가 운전을 험하게 하면은 팁이 떨어지는 방식. 자, 터지지 않게 승객을 눌러봅시다. 여기 뒤에, 여기 찌그러졌죠? 뭐하는 거야 캐릭. 아, 제 캐릭이 이상한데? 여러분들, 택시가 후륜구동이에요. 이 뒷바퀴가 없으니까 앞으로 전진이 안됩니다. 승객분에게 좋은 추억을. 짠! 이제부터 손님을 태우고서 택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가자!
가자. 역시나 아레나 택시 확실히 빨라요. 순식간에 치고 나가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지금 아레나 차량 2대, 그리고 3등으로는 제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른 차들 따라오고 있어요. 여기서 3등 미션 클리어.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안에 손님이 있을 때 차를 뺀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F. 아, 강탈이 안 돼요.